오늘의 개통식은 굉장히 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0월부터 철도 개통식을 릴레이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경북 고속철도 2단계 구간 동대구역에서 부산까지 130km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지난 12월 13일에는 부산 신안 배후철도 개통식, 또 21일에는 경전선 개통식, 또 23일에는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식을 가졌고, 오늘 코레일 공항철도 개통식을 가지면은 총 300km 거리의 철도 개통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철도 개통식 올해의 릴레이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공항철도는 코레일 공항철도가 민자로부터 작년도에 인수를 한 이래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자 컨소시엄으로부터 공항철도를 인수함으로써 향후 30년 동안의 정부의 재정 부담을 7조 이상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철도로서는 공항과 비행기와 철도의 환승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철도의 노하우를 보태서 정말 세계에 자랑하는 철도와 항공의 환승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울역에서 출국 수속과 이미그레이션 수속을 다 밟고 공항에서는 몸만 들어가면 되는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서비스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는 2012년 말에는 KTX가 지방에서 바로 승객을 공항까지 모시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항철도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또 인천을 잇는 아주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연결하는 특별한 경제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공항철도 주변에 약 500만 주민들께 편익을 드릴 수 있고 또 국민들께서 이제 이 공항철도를 타시면은 공항뿐만 아니라 서울권에 있는 분들이 인천 앞바다에 가서 관광과 여가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해 바다까지 가서 해돋이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서해안에 한 시간 만에 해도 늦잠 자고도 해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공항철도는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많은 편익을 주고 우리 철도가 국민들 앞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 단계 업그레이딩 철도를 여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민 여러분,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완전한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년 만에 완공된 인천공항철도는 단순히 수도권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관문철도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인천국제공항은 서울 도심에서 40분대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KTX 철도망과 이어지면서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대이면은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계로 가는 길이 빨라졌습니다. 특히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항공기 탑승 수속과 수화물 처리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철도의 개통은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주요 공항들은 치열한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객들을 수송하고 수화물을 처리하는 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핵심적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항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허브공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항철도의 고속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13년부터는 공항철도에 시속 180km 고속 차량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곳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대로 더욱 단축될 것입니다. 물론 속도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율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서비스와 모범적인 운영으로 세계 최고의 공항철도가 되도록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3회자에 하나, 둘, 셋 하는 신호에 따라서 테이프를 커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3회자의 선창에 맞춰서 다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먼저 축하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스퍼 신고는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장관,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대통열차 기관사가 승무 신고를 하겠습니다. 청! 그래! 앉아! 기관사! 기관사! 최순영! 왜? 사명은 2010년 12월 28일부 공항철도 1등열차인 제2701열차의 운행을 명받았습니다. 저희 승무 1등은 열차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자, 그래! 안전! 바로! 네, 지금 기관사가 승무 신고를 마쳤습니다.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장관,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께서 대통열차 기관사와 체크인 카운터 직통열차 여승무원에게 축하의 꽃다발과 꽃 목걸이를 걸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샀네. 자, 다시 한번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내빈 여러분들께서 문화 열차 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아, 맞았어.